그 녀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. 아이고, 애들 보러 온 거예요? 안녕하셨어요. 드나들면서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아, 인사야 뭐 오다가다 하면 되는 거지 뭐. 올라가 봐요. 나 지금 약속 있어서 지금 나가던 참이. 예, 다음에 뵐게요. 그래, 올라가. 네, 미스터 김 입주 청소입니다. 나 백곤욱이에요. 네, 웬일이세요?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어때요? 히레 삼촌, 저 왔어요. 어디로 가면 됩니까? 옷을 다시 돌려드렸다고요? 네. 혹시 건욱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거예요? 대표님하고 따로 만날 땐 몰랐는데 같이 부딪히고 나니까 정신이 확 났어요. 홍 대표님한테 도움받는 거 백건우 씨가 알면 굉장히 불쾌하겠다는 생각도 들고. 잘하셨어요. 나도 희래 삼촌이 아줌마 도움받는 거 별로였는데. 오늘 대표님한테 백건우 씨 얘기 들었어요. 입양한 게 아니라고 하셔서 많이 놀랐어요. 아줌마가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? 건우기가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. 아줌마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아줌마한테 외면당하는 걸 못 참았으니까. 들어오면서 1층 어르신 뵀어요.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마주치니까 좀 죄송해요. 안 그래도 한번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. 내일 시간 괜찮으면 같이 봬요. 알았어요. 나 이만 일어나야겠다. 같이 가요. 나도 가볼 데가 좀 있어요. 어딘데요? 그런 게 있어요. 나중에 말해줄게요. 미스터 김 맞나요? 여기 앉아요. 같이 실은 안전하게. 내가 왜 불렀는지 궁금하죠? 도대체 미스터 김은 우경이가 왜 좋아하는지 궁금해서요. 게다가 우리 엄마까지. 나보다 잘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미스터 김 참 인기 많아요. 약간 충분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. 대표님이 절 보면 어려웠을 때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. 그래서 도움 주신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오해? 어떤 오해요? 그게 아마 대표님도 오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. 우리 엄마에 대해서 잘 아나 봐요? 네? 미스터 김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? 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.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셨거든요. 그렇군요.